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급 1년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급 2년차로 해서 쭉 이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초급 3년차, 4년차, 그리고 중급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고급 1년차, 2년차, 이렇게 대학원 과정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을 본다 그러면 고급 과정은 대학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급은 중급 4년은 중고등학교 수준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급 4년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급 1년차에서 먼저 하는 것은 스크래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MIT 대학에서 만든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툴이죠. 그것을 1년간 공부를 하고, 2년차에 올라가면은 앱 인벤트라고 하는 또 다른 툴을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스크래치보다는 청소년용 툴이라고 봐야 되는데, 재미있습니다. 아주 영어도 배울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재미있고, 전 세계의 어린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요거는 원래 구글이 만든 거예요. 구글에서 만들어서 MIT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스크래치는 MIT에서 만들고 MIT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초급 2년차에서 이제 인터넷하고 컴퓨터 과학을 공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년차니까 초등학생으로 치면 3학년 정도 되겠죠. 3학년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위에 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니까, 유치원, 보통 요즘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뭐 3년, 4년 다니잖아요. 그 3년, 4년 동안에 요 스크래치 코딩하고 알파벳 정도는 공부를 한다. 산수 1 더하기 1은 유치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한 3, 4년 정도 태블릿 PC를 가지고 뭐 게임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을 거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조금 초급 2년차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터넷 월스 이런 것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은 되어야지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근데 여기 있는 커리큘럼은 유치원 과정을 염두에 두고 유치원에서 3년 정도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짠 겁니다. 1년차에서 숫자와 논리하고 이제 명작 동화에서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직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나 이런 우리 커리큘럼 전체가 아무래도 컴퓨터 과학이니까 컴퓨터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와 수학과 논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급 1년차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명작 동화 링크 다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와 논리 같은 경우도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을 초급 1년차부터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리가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도록 그 유전자 속에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이제 초급 1, 2, 3년차에 접어들게 되면은 웹 프로그래밍 기초, 그 HTML이 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뭔지 이런 것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초급 3년차 정도에서 프로그래밍 기초, 자바스크립트 기초, 그리고 CSS 그리드라든가 이런 것들, 웹 코딩 연습 단계까지 나가고, 그리고 알지브라.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교재를 초급 3년차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급 3년차가 초등학교 3학년이 아니라 지금 초급이 4년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5학년 정도 수준 되겠죠. 지금의 초등학교 5학년 정도에서 죄송합니다. 영수통합 과목 돼 있는데, 영수통합 과목은 뭐냐니까 영어와 수학 과목을 그냥 하나로 합쳤습니다. 굳이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과목과 수학 과목을 통합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도록 과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논리학도 사실 수학과의 수학이죠. 수학이고 하니까 서로 수학 공부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쭉 해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유치원 때부터 ABCD를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유치원에서 ABCD 안 가르쳐 주는 데가 없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서 초급 3년차에서는 영어로 된 수학책으로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학제,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 학교가 6334죠. 그래서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한 3년 공부한다고 보고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한 4년 공부하고 중고등학교 합쳐서 한 4년 공부한다고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더 현실에 더 맞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니까 이미 사실 유치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은 우리나라 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건 좀 넌센스죠. 사실 현실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초급 4년차 정도를 마쳤을 때는 자바스크립트와 노드, NPM, 웹팩 같은 컴퓨터 관련 과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영수학과 수저와 논리, 수학도 상당히 재미있게끔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마 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긴 다르겠죠. 학교는 영어와 수학을 따로 하는데 저희는 따로 하나로 합쳐놨으니까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공부를 하는지 좀 궁금 먼저 목적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과목, 이 전체 커리큘럼은 그 MIT나 스탠퍼드 버클리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도 그렇고 뭐 역사, 수학 모든 분야에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여기 수업을 공짜로 주더라도 공부를 못하는 거죠. 왜 못하느냐 하니까 첫째 영어가 딸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아우 너무 빨리 해요. 말이 빨라요.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공부하는 시스템 자체가 한국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MIT나 버클리나 이런 데서. 그래서 여기 있는 커리큘럼들은 여기 MIT나 버클리에서 제공하는 수업들을 한국에서도 온라인상으로 쉽게, 공짜잖아요. 공짜인데 뭐 공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과목들이죠. 그 점은 학교 교육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여기는 서울대학교 가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 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초고 3년차, 4년차 거쳐서 이제 중등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어 수학도 레벨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IPv4가 뭔지, IPv6가 무엇인지 하고, 그리고 이제 타입스크립트라든가 앵귤러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공부를 하고,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OOP 코딩이 있고 FRP 코딩이 있어요. 우리나라 컴퓨터 교육은 전부 다 OOP 교육 코딩입니다. 저 역시도 OOP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바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FRP,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점이 2018년 1월인데 201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FRP 코딩을 같이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왜 나누느냐 하니까 서로가 워낙이 달라요. 워낙이 달라요. 얘가 소라면 얘는 말이에요. 그래서 패턴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소를 타는 방법과 말을 타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죠. 아니면 얘가 자동차라면 얘가 말이구나. 이렇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OOP 코딩은 종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대표 주자인 앵귤러로 나갑니다. 원래 앵귤러 대신에 리액트라고 하는 걸 하려고 했었는데, 리액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FRP 코딩 여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럴 바에야 FRP 수업 있으니까 FRP로 나가고, 여기는 OOP에서는 앵귤러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2년차까지 하면은 프로그래밍이 거의 레벨 프로그래머 고급 수준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FRP 코딩이 과목이 좀 더 많습니다. 많고 OOP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OOP는 우리나라 모든 컴퓨터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 OOP란 말이에요. FRP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겠습니다. 아무 데도 없으니까 저희가 이걸 하자 해서 이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럼 FRP, Functional Reactive Programming하고 OOP는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훨씬 선진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훨씬 진보된 방식인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 하니까 일단 이 FRP 코딩 시작된 지가 이제 불과 1, 2년밖에 안 된다는 거.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사용자 층이 넓지가 않다는 거,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고, 두 번째는 OOP보다 이 러닝 커브가 좀 러닝 커브라고 해야 되나요? 러닝 크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장벽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급 2년차 정도에서 OP는 앵귤라, 그리고 FRP로는 사이클 JS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펑션, 구글의 시트 API 뭐 이런 것들을 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급 3년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합니다.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수학에는 이제 캘큘러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캘큘러스가 우리 고등학교 이과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과 1년차 정도를 중급 3년차 진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15살 정도의 수업을, 14살, 15살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초, 알고리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제 중급 3년차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코딩은 이제 블록체인, 요즘 2018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블록체인 코딩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인은행의 코딩 실습을 조금씩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쯤 되겠죠? 그때쯤이면 무인 마켓, 그리고 무인 차량,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무인 택배, 이거 다 무인은행 코딩하고 똑같습니다. 이걸 코딩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는 이제 CMU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 스탠퍼드 대학에서 나왔던 이런 강좌들을 수업을 공부하는데, 여기 있는 수업들은 일단 저희가 한국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를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수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또 한국으로 또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건 그 만든 이유는 우리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어떤 그 인공지능 수업을 대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초를 가지고 다른 과목들, 저희가 만들지 않은 과목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 과목들을 스탠퍼드 대학의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 정도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기초를 닦고, 그리고 코딩에 있어서도 한국의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프로그래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거고, 수학은 이게 캘큘러스의 스파이박이나 코런트, 아프스톨 같은 경우는 수학 분야에서 전설적인 분들입니다. 대학 수학 수준이죠. 대학 수학까지 마시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교재들이 다 영어입니다. 영어로 다 진행을 하니까 영어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 수학,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요 네 개 분야는 완전히 상당한 수준에 지금의 대학 졸업반 대학 전공자 수준까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급 1년차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버클리 이런 수업들은 저희가 이미 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만들었고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스탠퍼드 대학의 이 강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운전할 때 주변 상황을 사람처럼 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주는 게 CNN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국으로 저희가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안 만들었어요. 이런 거는 영어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미 이 기초적인 부분을 한국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전에 이 과목들에서 영수학을 통해서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이 토대가 잡혔다고 한다면 영어로 진행하는 버클리 대학이나 페이스북의 딥러닝 강의를 무난히 소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보라고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지만 이 위에 있는 과정들을 밟아왔다면 무난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저희가 한국어로 만들어 놓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어 제가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이것도 한국어로 만들었고, 이것도 한국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로 만든 강의들만 보더라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들은 다 잡힙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는 영어와 수학이죠. 영어와 수학이 안 되면 또 따라갈 수 없는데, 여기 있는 수업을 계속 따라왔다면 영어와 수학도 완전할 겁니다. 그래서 고급 1년차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대학 수준인데 2년입니다. 이것도 되게 짧아요. 대학도 2년으로 줄였고, 고등학교도 3년을 2년으로, 중급 3, 4년차 2년으로 줄였고, 중학교도 중학교 1, 2, 3학년을 중급 1, 2년차로 줄이고, 초등학교도 6년을 초급 4년차로 줄였습니다. 왜냐니까 유치원에서 한 4년 정도는 공부하고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좀 줄이버리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저 고급 2년차에서 이거 있는 아주 수준 높은 인공지능 프로그램들 강의들을 여기는 스탠퍼드의 내셔널 랭귀지 프로세싱 자이너 처리 그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 변호사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뭐 왓슨 API, 구글의 머신러닝 API, 그리고 구글의 AI 익스페리멘트라고 하는 아주 좀 재밌는 거 딥마인드의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파고 만든 데이비드 실버가 직접 강의한 겁니다. 그런 수업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한국어 번역 없이 읽고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급 인사에 들어오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되는 다양한 실습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뭐 국민연금공단 이런 뭐 관공서나 공공기관이나 병원의 의사나 변호사나 혹은 법원의 판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라고 만들어놓은 커리큘럼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라고 만들어놓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만 인공지능이란 걸 접한 게 불과 2, 3년 전이고 그리고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접한 것도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파고 같은 걸 만든다거나 병원 의사를 만들거나 변호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의 젊은 친구들, 과학고 학생들이나 중학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고 펑셔널 리액티브를 공부한다면 나중에 제 나이가 됐을 때는 국세청, 대한민국 국세청 정도는 혼자서 뚝딱거려서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 들어가면 다 만드는 게 AI 국세청,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특허청, 그죠? 특허청의 빌리산물을 대신하는 거, 병의원, 법원 이런 것들을 직접 뚝딱거려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그리고 저도 있고 저희가 주피터 팀입니다만 저희가 만들지 못하면서 후배들 보고 너희들은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시범을 보입니다. 뭘 보이느냐 하니까 중급 4년차 수업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안 들어가 있네. 3년차. 이게 4년차 수업입니다. 이게 여기로 내려와야 됩니다. 빼놓을까요? 여기 들어와 있죠. 무인은행 보험 실습 이걸 실제로 진행해서 보여드립니다. 뭘 만들어주느냐 하니까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비트코인인데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하는 일체의 그런 가상화폐 암호증표죠.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증표. 암호증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폐. 암호화폐입니다. 화폐와 증표는 달라요. 증표는 그냥 게임머니 같은 게 증표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이 증표이고 화폐는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화폐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라 그러면 안 되죠. 어느 국가도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호증표죠. 그런데 실제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 화폐 속에 은행을 집어넣는 실습을 저희가 직접 진행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2018년도 동안에 보여드릴 거예요. 은행이 어떻게 화폐 속에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들어갑니다. 그것도 글로벌 은행이 화폐 속에 들어갑니다.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은 직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존의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국경에 제약이 없고 더군다나 아무런 수수료가 없이 금융거래 카드 결제라든가 뭐 이런 거, 송금이나 외환이나 이런 환전이나 이런 걸 다 제공할 수 있는 은행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만드냐니까 FRP 프로그래밍과 그리고 OP를 섞어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사람을 대신하는 기능은 여기 있는 AI이고 AI 기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텐스플로우라고 하는 도구를 써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여드리면 청소년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만들면 됩니다. 뭘 만드느냐니까 학교도 만들어보고 대학도 만들어보고 교수도 만들어보고 관공서도 만들어보고 시청이나 도청도 만들어보고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커리큘럼입니다. 종래의 학교 교육 학습인은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모든 수업들은 여러분들이 MIT나 스탠퍼드나 버클리 수업을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듣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지, 저희가 MIT나 스탠퍼드만큼의 어떤 시스템을 갖춘 그런 교육기관이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들이 제공하는 이 양식들을 먹고 살을 찌우고 체력을 길려서 MIT나 이런 데 하버드에 아주 좋은 교수들이 제공하는 강의들이 무료로 온라인상에 너무 많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다 소화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저희가 바라는 겁니다.